소크라테슬라입니다. 이거 생각보다 일본에서 나름 화제가 좀 되고 있어요. 이거 제가 또 본의 아니게 얼마 전에 또 일본을 다녀왔는데, 그때 이제 온라인 그 매장, 아, 온라인 매장이 아니죠. 오프라인 매장에서 옐로우 서브 마린이죠. 네. 옐로우 서브 마린에서 이 소크라테슬라를 보더니, 나이 게임 알아. 와, 이거 여기 있네. 이런 식으로. 물론 일본인이 일본어로 말한 겁니다. 이거 되게 일본 사람도 되게 반가워하면서 보더라고요. 이 게임은 저도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이 게임은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나중에 구직서 보면은 아마 아시게 될 텐데. 일단 각설하고 한번 먼저 보죠. 여기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2인에서 6인 그리고 15분에서 30분 저 이거 다 저는 처리하는 편이에요. 이건 안 건드리고 여기만 어떻게 해가지고 명으로 바꾼다던가 여기만 이렇게 해서 분으로 바꾼다던가 저는 굉장히 디테일한 사람입니다. 저 이런 거 이렇게 다 놔두지 않아요. 저는 저라면 소크라테스라 이것도 되게 신경 써서 해주셨잖아요. 보면은 이거 겉표지가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까먹었는데 아 여기 안 나오나 보네요. 이런 느낌으로 돼 있어요 로고도. 진짜 소크라테슬라. 소크라테슬라가 소크라테스에다가 그 이름이 뭐냐 전기 관련된 그분 테슬러 그거를 합성해서 소크라테슬라가 된 건데 사실 이 제목 자체에서 이 게임의 아이덴티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키메라틱이라는 게 키메라가 전혀 막 사자 섞여 있고 막뱀 같은 거 섞여 있고 날개에 막 달려 있고 막 그러잖아요. 막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하나로 짬뽕이 됐다라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다른 위인들의 팔이나 몸통 뭐 다리 이런 걸 붙여서 전혀 새로운 사람을 만드는 서로 새로운 위인을 만드는 그런 게임인데 작명은 되게 잘된 케이스인데 이거를 아무래도 좀 음차가 다르다 보니 우리나라랑 그 발음법이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됐죠 아무래도. 그래서 되게 좋은 장면이고 이것도 소크라테스라라는 것도 나름 그냥 최선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사실 이게 소크라테슬러라고 돼야 되거든요. 테슬러라고 돼야 되는데 그럼 소크라테스가 죽잖아요. 이거 진 이게 그이 게임의 가장 심한 문제점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에서 들어오기 힘든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힘든 문제점 중에 하나고 번역하기 엄청 까다로운 게임이고 이거 약간 방금 프로포즈랑 비슷한 느낌인데 아무튼 이거 진짜 제가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그 일본어의 뉘앙스 이 게임이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 이 게임의 참재미를 도저히 못 살릴 것 같아가지고 그냥 패스한 게임입니다 이거. 게임의 개요. 그쵸. 게임의 개요. 소크라테슬라는 당신은 소환사가 되어 전투에 참여하는. 그렇군요. 아, 소환하는 거였어. 성배의 룰을 따라. 이거 약간 그거 느낌 나죠? 거 뭐시기냐. 페이트 느낌 나죠? 성배. 네.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성배, 페이트에서도 이제 소환하고 성배하고 그런 거 있으니까. 자, 모든 소환사의 배틀에서 승리한 위인은 명예전당에 입성하게 되며, 정해진 수의 위인을 가장 먼저 명예전당에 입성시킨 소환사가 우승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겠죠. 네. 마법사님 카드 93장이나 돼요. 이거 장수 진짜 많아요, 이거. 네. 아무튼. 오른팔 카드 있고, 몸통 카드 있고, 왼팔 카드 있고, 장비 카드 있고. 이 장비 카드라는 게 약간 칭호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그래서 이거 장비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래요. 이거는 사실 간단하게 장비. 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저는 이거 조금 더 신중하게 장명할 것 같아요. 아직 이 게임 자체를 다안 봤기 때문에, 아무튼. 이벤트 카드, 그렇죠. 성배 카드. 네, 다리 카드요. 네, 성배 카드가 다리 카드예요. 네. 아, 그럼 총 100장. 100장의 카드 게임이죠. 이게 1번. 이거 아까도 제가 나카노키 파라다이스 때도 말했지만, 지금 이게 지금 8장인가 그래요.
근데 지금 이게 하나의 JPG로, 하나의 그림파일로 하셨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페이지별로 잘라가지고 넘겨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승리 조건. 지정된 위인은 가장 먼저 명예의 전당에 입성시킨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네, 그렇겠죠. 카드 덱과 카드 더, 카드. 카드 덱이라고 막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카드를 중앙에 놓고 뽑는 게임은 덱이라고 하지 않고 저는 덤이라고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각자의, 자기가 각자만 뽑는 더미가 있다면 그거는 덱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나만의 덱. 왜냐면 그건 진짜 카드 배틀인 것처럼 개인 소유. 근데 이건 공동의 카드가 놓여 그 쌓여 있는 그런 덱이라면 그거는 덱이 아니라 저는 덤이라고 봐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덤이랑 덱을 좀 세분화 시키는 거죠. 더미는 조금 더 공통 뽑기의 개념이고 덱은 개인 뽑기의 개념. 그래서 덤 카드가 쌓여 있는 그것을 카드 덤이라고 볼 것이냐 아니면 카드 덱이라고 볼 것이냐 이 용어를 어떻게 쓸 것인지 그리고 카드 뭉치라는 것도 있어요. 물론 제그 보드 게임 카페 제 카페에다가 그거의 덤이랑 뭉치 덱 이거에 대한 그거를 글을 잠깐 써놨긴 했는데 그래서 이 각각 용어에 대한 개념 그거를 나만의 개념을 확실하게 확립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냥 단순하게 덱 그냥 단순하게 덤이 이런 게 아니라 뭐 내가 덤이라는 걸 썼을 때는 이런 거를 뜻하는 거다. 만약 내가 덱이라는 걸 썼으면 이런 걸 뜻하는 거다. 이게 나중에 번역을 한게 점점 쌓이고 쌓일수록 그리고 그 번역을 했다는 게 나라는 게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졌을 때, 아, 저 사람이 번역했을 때이 단어를 썼으면은, 아, 이건 이런 개념이지. 그 궁극적으로 번역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하려는 분들이 가지어야 할 마음가짐은 자기 색깔? 그게 자기 색깔인 거죠. 그런 자기만의 세계관, 자기관의 개념 정리, 그게 확실해야 되는 거고. 아, 저 사람이 번역했을 때는 이런 느낌이다. 약간 마치 영화 번역이나 도서, 뭐 출판 번역 했을 때, 아, 저 사람의 번역투, 그러니까 누가 번역했다는 게 드러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아, 이거 무조건 그 사람이 번역한 거다. 뭐 약간 진짜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면은, 그리고 뭐, 많이 보고, 많이 접하면은, 그런 게 사실 느껴져요. 그래서, 그 번역을, 어쨌든 이것도 같은 번역의 범주에 있기 때문에, 나만의 개성, 나만의 색깔, 이건 누가 번역한 거다라는 게 확실하게 전달이 돼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각 플레이어는 카드 덱에서 7장씩 가져갑니다. 이때 가져온 카드 구성에 오른팔, 몸통, 왼팔 카드 세트가 갖추어지지 않거나 이벤트 카드를 뽑은 플레이어는 가져온 모든 카드를 다시 카드 덱에 섞은 후 7장을 새로 뽑습니다. 게임이 좀 번거롭죠? 네, 번거로워요. 자, 공평한 방법으로 스타트 플레이어를 정합니다. 아예 그냥 스타트 플레이어로 하기로 뭐 작정하신 것 같아요. 뭐 저는 뭐 별로 좋아하는 스타트 플레이어라는 것 자체를 저는 외국어를 웬만하면 잘안 쓰려고 하거든요. 아무튼 그리고 턴도 그렇고 전 무조건 턴 하면 무조건 차례, 액션도 무조건 행동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그턴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냥 시계 방향으로 차례가 돌아갑니다라고 하면 엄청 간단하잖아요. 쉽고. 굳이 원문을 그대로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성백 카드의 준비. 가장 마지막 턴에 플레이어가 성백 카드를 한장 골라 바닥에 내려둡니다. 턴의 순서가 늦은 플레이어부터 순서대로 성백 카드를 선택하여 이미 놓인 성백 카드 위에 겹쳐둡니다. 7장의 성백 카드가 모두 놓일 때까지 반복합니다. 지금 보면 띄어쓰기가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띄어쓰기 그 기본적인 맞춤법이라던가 물론 오타가 나면 안 되죠. 그 당연히 오타자가 나면 안 되는 건데
오타만큼 중요한 게 띄어쓰기거든요. 제 자루자루님께서 이제 그냥 일반적인 댓글이나 남기시는 걸 봤을 때 오타라던가 띄어쓰기라던가 기본적인 맞춤법 그 기본적인 그런 국어적 규칙을 안 지키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번역을 계속 하시겠다 하고 싶다고 하신다면 사실 일상생활에서도 그걸 지켜주는 게 상당히 좋거든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보여주는 모습이 오타 엄청 많고 오타 오지게 나고 막 말투 막 그지같고 물론 저 말투 막 이상하게 씁니다만 그런 사람이 만든 규칙서가 신뢰를 얻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만든 규칙서가 인정받고 신뢰를 받기 원한다면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실제 온라인에서 활동할 때도 되게 거의 칼같이 철저하게 띄어쓰기라던가 맞춤법 같은 거를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가장 위에 있는 성백카드가 위인끼리의 배틀에 승패를 결정하는 룰로 적용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 것 같아요. 위인끼리의 배틀. 위인끼리 하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 게임은 싸우는 게 위인밖에 없잖아요. 위인이 위인이 아닌 다른 것과 싸우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 위인끼리라는 거는 되게 불필요한 어휘거든요. 아마 원문에도 이런 끼리라는 게 있었을 텐데 그냥 이건 위인끼리의 배틀이 아니라 그냥 위인 배틀이라고 해도 문제가 없어요. 요 게임 플레이 네 텀플레이어 저 텀플레이어가 사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게 편해요. 게이머들에게는 그냥 텀플레이어 당연히 지금 차례인 플레이어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거를 그냥 다 현재 차례를 진행하는 플레이어 아니면 차례 플레이어는 이것도 사실 차례 플레이어는 텀플레이어는 뭐 전혀 차이가 없고 그냥 한글로만 바꾼 거지 그럼 별로 좋은 번역은 아니고 지금 차례가 된 플레이어는 차례를 진행 중인 플레이어는 차례를 진행하는 플레이어는 저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텀플레이어가 뭐야?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두 액션 중 하나. 저도 액션은 안 쓴다 그랬죠? 그냥 행동이라고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고 2단계를 끝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게 사실 되게 어색하거든요. 왜냐면 우리 입에 액션이라는 게 너무 많이 붙었어요. 그래서 원래 기존에 쓰고 있던 거를 바꾸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하지만 이렇게 꾸준히 밀고 나가면 전혀 어색하지 않은 게 되니까 저는 웬만하면 외래어를 안 쓰려고 하는 편이라서 저는 이런 걸 다 행동으로 합니다. 위인 소환 오른팔 몸통 다 내려는 게임이네요. 게임 자체는 되게 쉽죠. 그냥 자 무력, 지력, 오른팔 카드, 몸통 카드, 왼팔 카드, 장비 카드. 아 이거 약간 미묘했는데 장비 카드라고 해야겠네요. 아이콘이 보니까 칼 모양인 걸로 봐서는 장비 카드라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왜냐면 아까 봤을 때 이 날개 이름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아 이게 진짜 장비 카드라는 게 이거 맞는 건가 좀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장비 카드가 아니라 오히려 약간 호칭이나 명예라던가 칭호라던가 좀 그런 개념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 미묘하네요. 아무튼 자 장비 카드를 손에 들고 있다면 소환 시에 오른팔 카드의 왼쪽에 놓는 것으로 위인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그냥 장비 카드를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도 손패라거나 뭐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손패에 장비 카드가 있다면 소환 시에 오른쪽
카드의 왼쪽에 놓는 것으로 위인 카드들 위인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놓아 위인 카드를 위인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뭐 이건 조금 더 다듬을 수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이게 놓는 것으로라는 표현도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확실하게 이런 행위로서 이게 일어난다라는 걸 표현한 거라서 결코 나쁜 건 아닌데 아무래도 조금 이 의로라는 게 다음 그 문장으로 연결됐을 때 굉장히 어색해지는 그런 것 중에 하나라서 보면 날개 잃은 리차 크라운. 아 이게 이 게임을 제가 사지 않은 이유인데 리처드 뭐 어떻게 누구겠죠? 소크라테스고요 이거는 뭐뭐뭐 온 나폴레옹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나폴레옹도 일본은 그냥 온으로 표기하기 때문에 이게 니은도 되고 이응도 되니까 리차크라옹이 되는 건데 리처크라옹. 아 이게 지금 여기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뭐 일단은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키메라틱 위인 배틀. 공격할 플레이어를 선택합니다. 이것도 띄어쓰기 문제가 있어요. 띄어쓰기가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다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고 소환? 띄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문제가 되진 않거든요. 소환을 하다에서 을을 생략한 거다라고 주장을 하면 이것도 맞는 띄어쓰기예요. 근데 소환하다라고 그냥 할 수,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환 띄고 할 수, 이거는 되게 어색하고. 그리고 옆에 보면은 여기 봐봐요. 소환할, 이건 또 붙였잖아요. 지금 이게 이런 사소하게 틀어지는 것 때문에 규칙서에 대한 퀄리티가 떨어져요. 이렇게 되면. 아 이거 공격할 이게 사실 공격할 플레이어를 선택한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내가 공격하고 싶은 대상을 선택하는 것인지 아니면 야 너 공격해 네가 공격해 그래서 그 공격을 하는 주체를 공격의 주체가 될 플레이어 그니까 객체가 아니라 공격을 주체하는 플레이어를 선택하는 것인지 이게 의미가 두 개가 돼버려요 이렇게 되면.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공격을 해서 공격을 당할 사람을 고르는 거잖아요. 객체를 고르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원문이 그냥 막 엉망으로 써있더라도 그런 개념을 되게 잘 잡아줘야 돼요. 방어측의 플레이어는 아래와 같이 행동합니다. 위인을 소환할 수 있는 경우 네. 네 그렇겠죠. 사실 공격측 플레이어 승리로 공격측 플레이어는 방어측 플레이어가 되고 그쵸 이것도 지금 요거 정렬 때문에 지금 이게 안 맞아요. 이거 맞춰주는 게 좋아요. 제가 그럼 보기 안 좋잖아요 이거. 자, 위인 배틀의 승패는 성배 카드에 적힌 룰에 따라 정해집니다. 무력이 높은 위인이 승리한다. 지력이 높은 위인이 승리한다. 무력이 낮은 위인이 승리한다. 합계가 높은 위인이 승리한다. 이 네 가지 경우밖에 없나요? 뭐 일곱 장이나 있는데 뭐 정확히 모르겠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뭐 제가 게임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니까. 자, 리차 크라운. 자, 다스. 가우다마 2. 잠깐, 다스? 뭐야, 다스. 가우다마이스 1세. 자, 여기 카드별로 무력이 있으니까 더해가지고.
와, 카드 4장을 써도 지죠? 네. 이 그냥 깡깡 데미지가 좋다는 거네. 아, 방어에 성공하면 뭐 딱히 뭐 베네핏이 없네. 아, 모든 플레이어에게 승리할 때까지. 이것도 지금 띄어쓰기가 지금. 진짜 이거. 띄어쓰기 되게 잘 하셔야 됩니다. 네. 모든 플레이어에게 승리한 경우 소환한 위인은 명예정당. 그렇군요. 이런 식으로 모두에게. 이 게임 진짜 안 끝나겠다, 이거. 만약에 운빨 없으면. 한 턴에 모든 플레이어 승리, 한 경우, 승리한 경우. 네, 그쵸, 네. 네, 말안 할게요, 이제. 획득한 상대 카드를 집어, 장비하여 명예전당 입성 위인으로 자신을 가까이에 둡니다. 그쵸. 이거 분명히, 이거 원문 어떻게 써있는지 알것 같아, 이거. 그냥 자기 앞에 줍니다라고 하면 돼요, 이런 거는. 되게 자기 자신에 가까이 줍니다라는 표현 자체가 되게 부자연스럽잖아요, 뭔가. 그냥 자기 앞에 둡니다. 자연스럽잖아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원문을 굳이 존중할 필요가 없어요. 플레이어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자, 손에 든 카드를 돌리거나, 배틀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이래서 성배를 뒤집으면 다리가 되는구나. 그래서 다리 카드군요. 그러면 여기 뒷면에 사실 이거 뒷면 다리 카드 이런 식으로 할수 있는데. 아, 아무튼. 게임 자체는 굉장히 쉽네요. 네. 제 3차 세계대전의 카드를 뽑은 플레이어는 누구의 턴인지에 관계없이 가족이 또는 이벤트 코드를 뽑았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이 카드에 적힌 순서에 따라 위인을 소환할 수 있는 플레이어는 카드에 적힌 순서에 따라 위인을 소환할 수 있는 플레이어는 위인을 뒤집어 바닥에 내려놓은 동시에 소환한 위인으로 배틀을 진행합니다. 지금 약간 문장이 길죠? 이거 자주 지적을 받는 부분인데, 이게 원문을 따라가다 보면 쉼표, 저는 문장이 길어지면 쉼표를 해서 끊어주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되게 긴 문장을 원문 그대로 하는 거를 사실 더 선호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퍼블리셔 같은 경우에는 문장은 좀 짧게, 원문은 그렇지 않더라도 짧게 끊으면서 접속사를 이용해서 이어가주는 게 좋지. 그리고 읽는 사람 입장에서도, 아씨, 이 문장이 뭐 이렇게 길어? 이거 뭐야? 그리고 문장이 길어지면 문제가, 주어랑 동사가 안 맞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쓰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근데 그 글쓰기의 기본은 주어랑 동사가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를 동사가 제대로 받아줘야 되는 거죠. 근데 글을 계속 길게 쓰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처음에 의도했던 주어랑, 내가 막 하다가 문장을 마무리한 그 동사가 서로 안 맞아요. 근데 번역도 똑같아요. 번역을 하면서 주어랑 동사를 잘 맞춰줘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호흡을 뭐 이렇게 쉼표를 써서 끊어주는 것도 좋지만 아예 그냥 문장으로 끊어버리는 것도 좋아요. 그냥 아예 마침표를 찍어버리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카드에 적힌 순서에 따라 그니까 카드에 위인을 소환할 수 있는 순서가 적혀 있다는 것인지, 그냥 위인을 순서대로 소환하고 뭐 어떤 카드에, 그니까 위인을 소환한 순서에 대한 게 적혀 있는 것인지, 배틀에 대한 순서가 적혀 있는 것인지 헷갈리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거를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 신의 땡땡이 적힌 카드만으로 구성된 위인은 신의 위인으로 성배루를 따르지 않고 그 배틀에서 승리합니다. 신의 카드. 뭐 정확하게 개념은 모르겠어요. 제가 이 게임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이라는 그 개념이 아마 카미노 뭐 이렇게 써 있겠죠. 뭐 일본어로. 무조건 소환해야 합니다. 네. 잠깐, 이 게임이 지금 일본에서 꽤 나름 네임이 있는 게임이 되어가지고 확장도 나오고 있어요. 네, 확장까지 나왔는데 네,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애초에 게임 자체가 게임들이 어려운 게임이 아니라서 뭐 그렇게 뭐 오역의 여지가 있고 뭐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오역은 뭐 사실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봤을 때 원문을 보지 않았지만 오역 없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근데 조금 더 단어를 좀 개념을 정리하는 방법 그리고 띄어쓰기의 문제 그런 거 그리고 요런 디테일한 부분 디테일은 뭐 사실 이거 뭐 제가 선호하는 것이지 뭐 다른 사람이 뭐 꼭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뭐 그런 걸 개선하면은 더 좋은 규칙서 번역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아무튼 피드백은 뭐 요 정도로 끝마쳐도 될 것 같습니다. 뭐 도움이 되셨는지 어찌 되실지 그리고 이걸 또 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뭐 잘 봤고요. 게임에 대한 파악도 잘 했고요. 아무튼 이렇게 직접 올려주셔서 감사하고 뭐 이게 제가 자루자루님을 뭐 폄하하거나 비하하거나 뭐 그러려는 의도는 아니고 뭐 더 좋은 번역을 하기 위해서 굳이 이렇게 쓸데없는 말을 한 거기도 하니까 네, 막 나쁜 의도는 없었다는 거를 알아주시면 좋겠고 뭐 그럼 여기까지 하죠. 네. 아무튼 감사드립니다.